안토니오 네. 몬테스 선수 그리고 다비드 사파타 선수입니다. 일단 승점 1점을 결정짓는 그런 세트가 되겠네요. 네. 두 선수는 뭐 팀리그에서 지난 시즌엔 경기가 없었어요. 사파타 선수는 주로 1, 3세트에 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5세트에서 만난 적이 없고요. 자, 몬테스 선수 단식에서 2승. 야, 양 팀의 지금 초구 전략이 이번에 빗나가네요. 좀 두껍게 맞았죠? 네. 초구를 이제 한쪽 팀은 다 3뱅크로 가고 한쪽은 지금 뒤돌리기 5 쿠션을 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데서도 또 팀 컬러가 나오네요. 자, NH농협카드는 계속해서 이 초구 배치 포메이션 뱅크샷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몬테스 선수는 놓쳤습니다. 몬테스 선수는 지난 시즌에 지금 네 전승입니다. 지금 3전 전승을 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에게 이기고 엄상필 선수에게 이기고 차파크 선수에게 이겼는데 사파타 선수와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네. 첫 공격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공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맞았어요. 네. 엄상필 선수가 지금 네. 이번 공까지 네. 득점 성공 3대 0. 오늘 NH농협카드는 오늘 경기 이 공은 이 경기를 지게 되면 남은 일정이 좀 굉장히 강팀들하고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1라운드 우승을 하는데 오늘 경기 만약에 내준다. 그러면 큰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3전 전승이긴 해도 네 경기한 팀들도 있고요. 원백은 어치기인데 얇게 걸렸네요. 네. 두껍게 걸리면서 한 쿠션이 더 맞아야 되거든요. 얇게 맞으면서 3 쿠션으로 직접 맞는 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네. 훨씬 더 두껍게 걸리면서 더 강한 각도도 더 많이 나와야 되지만 구질 자체도 더 회전 운동 위주의 구질로 또 변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몬테스. 네, 두께 처리를 이렇게 두껍게 쳐도 맞췄습니다. 네. 좀 많이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했는데 네, 막상 공의 운동을 보니까 안전합니다. 자, 첫 득점 완성을 하면서 3대 1. 5 쿠션을 네, 설계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긴 지점에 떨어졌는데. 자. 네. 이번엔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경기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어제 이 정도 떨어뜨렸으면 되는 감으로 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공이 길게 갑니다. 네, 또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직접 노리는 것 같은데 약간의 역회전도 들어갑니다. 그 약간의 역회전의 양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원에서 투 갈 때 조금 어느 정도 좀 밀리는 성질이 일어나면서 길어지는 그 커브가 살짝 나야 되는데 네. 너무 꼿꼿하게 진행됐죠. 몬테스 선수의 3인 공격. 끌어서 강력한 스트로크. 네. 좀 많이 끌렸네요. 네. 정말 빨간 공 두께 처리 완벽했습니다. 저 빨간 공이 조금만 얇게 맞아도 빨간 공이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목적구나 내 공을 먼저 이렇게 가로막게 되죠. 이 난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역시 주무기 정확한 두께로 일단 네 기가 막힌 면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걸 풀어냈습니다. 네, 여기 뭐 근데 저 어려운 공이었는데 기술 자체는 단순했어요. 회전을 주지 않고 두께 그 최적 두께를 맞추는 데 집중하면 되는데 네. 어우 그걸 정확히 해내줍니다. 아주 집중력 있게 샷을 구사하면서 사파타 선수가 4대 1. 길게 5 쿠션 가죠. 아, 네, 이것도 아주 정확합니다. 5대 1.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다음 세트, 6세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소빈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긴장과 흥분이 지금 동시에 막 밀려오고 있을 텐데요. 굉장한 자. 난구입니다, 지금. 7 쿠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 7 쿠션. 네,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고. 아, 확실히. 네. 네. 오,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살짝 움직임이 있었어요. 확실히 어제보단 잘 구르는 그런 지금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고. 네. 엄상빌 선수 너무 좋아하네요. 마지막에. 네. 아, 움직임이 있었죠. 과거의 당구공은 저렇게 공에 저렇게 흰 점, 뭐 붉은 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장면에서 눈으로 식별하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좀 긴 지점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TV 당구 시대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열리면서 공의 이제 디자인도 저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식별하기가 쉬워요. 네. 그 회전의 양을 일단 좀 어느 정도 눈으로 또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단장, 장으로. 역회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자, 일단 득점 못했지만 몬테스 선수 아주 철저하게 공을 지금 수비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얇게 쳐서 노란 공이 아래쪽으로 못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요. 거의 뭐 꽁꽁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닌 그 정도의 난이도 높은 공을 주고 들어갔어요. 네. 몬테스 선수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자, 사파타 선수 난구를 만났고요. 두 뱅크를 지금 그리고 있느냐. 쓰리 뱅크도 이리저리 봐도 쓰리 뱅크 길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네. 결국 벤치 타임아웃. 두 뱅크 하나 말고는 지금 네, 딱히. 네. 자, 짧게 얘기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그릴만한 방법이 뒤돌리기가 있는데 너무 그거는 네, 복잡하고요. 투뱅크가 있는데 원투 이후에 빨간 공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쓰리 쿠션도 있고 포 쿠션도 있긴 합니다 지금. 네. 뱅크샷? 네, 투뱅크 설계하죠. 아, 빨간 공이 안 맞고 엉뚱한 공이 맞았습니다. 네. 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근데 빠른 속도로 샷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강민구 선수가 머리를 긁적이는 게 아,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뱅크샷에 관한나 또 일가견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몬테스? 아 지금 일단 수비를 자신이 잘 해놓고 들어가서 수비를 못 풀었잖아요. 네. 바로 저렇게 수비의 필요성이죠. 뒤돌리기를 지금도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6대 2. 걸어서 짧게 갈 수도 있죠. 아, 제대로 걸었는데요, 지금.
하, 멋지게. 아, 자, 그러면서 이제 6대 4까지 왔습니다. 조재호 선수 3, 4세트 뭐 비록 본인이 지금 뛴 세트를 빼앗겨서도 네. 조재호 선수에게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에서 지난 시즌에도 팀원들이 잘해줘갖고 이긴 경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뭐 팀원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괜히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재호 선수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그건 못하죠. 그렇죠. 자, 이제 6대 5 한 점 차. 특히 그중에서도 또 순갑을 꼽으라면 몬테스 선수였어요. 어느덧 이제 6대 5까지 왔고요. 네, 스피드볼 이제 동점 됐죠. 네, 단순에 동점까지. 충돌이 나는데 나쁘게 나질 않았네요. 잘 났어요. 옆돌리기. 네, 다음 경기. 그렇죠. 미리 와서 보고 또 사파타 선수와 몬테스 선수의 경기도 또 관심 있고. 그렇죠. 눈으로 또 테이블 각을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직접 쳐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보기만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몬테스 선수가 앞서갑니다. 7대 6. 확실한 건 어제와 오늘 테이블 컨디션은 차이가 있다. 네. 오늘이 선수들이 치기가 더 편하다 해요. 네, 지금도 계속 기회 흐름 탈 수 있는 배치고요. 3 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것도 가능하죠. 천천히 굴려서 좀 두껍게 맞았는데 변화 한번 볼까요?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공의 회전 운동이 막 강해졌어요. 그 3 쿠션에서 회전이 느낌보다 좀 더 많이 남아버린 거였죠.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5이닝에 무려 6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한 몬테스 선수고요. 장장 단으로 아주 좁은 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디사파타 선수가 지금 네. 또 최고의 상태는 좀 아닌 거로 보이죠. 그렇죠.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리고 몬테스 선수. 오른쪽 뒤돌리기 길게 뽑아내겠다. 아, 이건 네. 두께가 얇게 맞아야 되는데 두께를 지금 좀 두껍게 맞추면서 득점 실패했죠. 네. 두 선수의 긴장감은 또 상당히 지금 고조됐을 것 같아요. 지금 수비도 계속되고 있고. 네. 근데 이 공은 지금 몬테스 선수가 꼭 맞추려고 한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뭐 길 당근 주지 않았어도 사파타 선수가 또 공략 잘하는 그런 배치죠. 길게 비껴치기요. 아.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수비하는 거에 일단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샷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가 초반에는 좀 점수를 냈는데 지금 4이닝부터 공타가 나오고 있고요. 몬테스? 아, 멋진 퍼물선. 네. 네. 8대 6. 3쿠션 당구를 이제 제대로 즐기려면은 이런 스트로크가 이제 되기 전과 되기 후 되고 난 후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스트로크가 이제 구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3쿠션의 길은 뭐 전부 다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노란 공 우측이 예, 보여요. 이건
야, 이거 코너에서 너무 바짝 돌아요. 이건 거의 이거는 쥐어짜내서 지금 각을 만들어낸 곡이거든요. 아, 지금 놀라운 샷입니다. 자, 그래도 한 점을 더 하면서 더 달아났고요. 사파타, 7이닝 공격. 빨간 공은 어디로 보내나 볼까요? 옆돌리기로 일단 설계하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얇게 치면서. 아, 정말 스마트한 네, 그런 해법입니다. 좋습니다. 8대 7. 다시 한점 차. 얇게 치면서 네, 충돌을 제거하면서. 조금만 두꺼워도 목적국 길이의 충돌이 일어났겠죠. 이제 제대로 길을 이제 스스로 열어놨습니다. 뒤돌리기. 이제부터는 포지션 플레이가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8대 8. 동점이 됐고요. 내공이 좀 오른쪽으로 기울은 게 지금은 다음 공 만들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내는데 100%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잘 풀었어요. 자, 방향 네. 좋은데요? 네. 아, 또 이목 조금 맞는 모양 아주 좋았어요. 내공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충돌 잘 일어났습니다. 네. 연속 3득점으로 이제 사파타 선수가 9대 8 앞서갑니다. 우리원 위비스 선수들 보니까 다 별명이 하나씩 다 있네요, 보니까. 서한 선수가 봄봄이고, 네. 사파타 선수는 달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나중에 좀 네. 알아봐야겠네요. 두껍게 쳐서 회전력으로 각을 짧게. 아, 그러나 아. 회전력에 한계가 있었네요. 자, 달보 다비드. 뭘까요? 달콤한 성격이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달보라는 별명이 친근합니다. 그걸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몬테스.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 장을 횡단시키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상단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투쿠션까지는 어떤 그 직진 운동을 하다가 투쿠션 이후부터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 합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충분히 밀어내질 못했어요. 저건 당점의 높이 때문이죠. 네. 그리고 다시 사파타. 직접 쓰리 쿠션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공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와, 돌렸네요. 무리하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 넉넉하게 돌았어요, 지금. 어제라면 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 오늘은 아닙니다. 네. 네. 고개를 가로젓는 게 벌써 두께가 형편없이 맞았다 해야죠. 지금 근데 노란 공이 다행히 붙었기 때문에 원백을 넣어치기는 지금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벤치 타임아웃. 자, 조재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득점하기 만만치 않은 배치. 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빨간 공 쪽으로 원백은 넣어치기 한번 해볼 만도 해요. 노란 공이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해도 어차피 그 길로 가서 투쿠션 아니면 쓰리쿠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쓰리뱅크를 가서 지금은 노란 공에 걸려도 빠질 틈이 있고 비껴 맞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뱅크샷.
네, 제대로 비껴 맞았습니다. 아, 야. 네. 아, 정말 멋진 샷을 보여준 몬테스 선수. 조조 선수의 아주 열정적인 박수입니다, 지금. 네. 아, 나올만 했죠. 와, 네, 여기서 이걸 비껴 맞춰서 이 걸려 맞으면 또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쏙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거든요. 네. 네. 아, 그림 같은 뱅크샷. 너무 행복해하는 박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점만 남겨뒀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뭔가요? 여기서 어이없는 컨트롤이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좀 긴장감이 풀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워낙에 어려운 뱅크샷을 맞춰냈잖아요. 아, 이건 너무 섬세하게 컨트롤하려다가 뭔가 하나가 부속이 빠진 듯한 그런 샷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사파타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나느냐? 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가면서 10대 10. 네. 사파타 선수도 세트 포인트. 더블 세트 포인트인데 지금 세트 포인트? 대공의 각이 지금 약간은 좀 불편합니다. 워낙에 근데 테크닉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각을 이 꺾어서 좁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긴 해도, 네. 하단 당점이 제대로 좀 네, 필요하죠. 가면서 짧아져야 돼요. 그렇지, 브라보. 네, 완벽합니다. 네. 아, 이렇게 사파타 선수가 5세트를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금융캐피탈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